어제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구로구 콜센터의 또 다른 40대 여성 직원이 가족 4명과 함께 3월 7일과 8일 1박 2일간 제주를 여행하고 간 사실을 어제 오후에 서울 양천구 보건소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족 4명은 모두 음성으로 판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확진자는 통보 시점까지도 증상을 보이지 않고 제주 여행 시에는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확진자는 제주 여행 전에 직장에서 다른 감염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제주에서 방문한 곳에 대한 임시 폐쇄, 방역 소독, 그리고 접촉자에 대한 자가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콜센터의 집단 감염 사태에 비춰봤을 때 콜센터를 비롯해 노래방, PC방, 독서실, 스포츠 센터 등 밀집 근무 시설과 다중 이용 시설이 폭발적인 감염 증폭 집단이 될 우려가 큽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 내에서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특별 관리 체계를 시행할 것을 긴급 지시하였습니다. 우선 고위험 사업장 근무자 가운데 호흡기 관련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 아무리 그게 미미한 증상이라 하더라도 즉시 근무 배제하고 진료와 검사를 받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밀접 근무를 하고 있는 이러한 근무 환경에 대해서 위생과 비품에 대한 소독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환기 등 밀폐된 환경을 방역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그곳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개인 위생 수칙의 철저한 준수와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항을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뿐만 아니라 현장 점검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 근무, 우리 집단 이용 시설이 지역 사회 전파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특히 구로구 콜센터의 경우에는 2월 말에 이미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근무자들이 복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적으로 근무를 했을 뿐만 아니라 병원에 다녀왔을 뿐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받지 않았던 부분이 현재 방역망에 큰 결함으로 보여집니다. 제주에서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호흡기 증상이 아무리 미미하게 나타나더라도 신속히 스스로는 자발적으로 격리하고 또 직장 관리자들은 근무에서 해당 당사자들을 배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검사 당국에서도 아무리 미미한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즉시 검사함으로써 추가적인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각 사업장과 도민 여러분께서는 긴장감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